영체체험담 무지개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지개 송은영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마음 깨우기 명상에 가서 헤라 엄마께 감사 인사를 드리니 체험 후기에 올려, 알았지? 하셔서 글을 씁니다. 너무 귀여우신 헤라 엄마이십니다. 지난 9월 헤라 TV를 통해 직장에서 더 어려운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어찌할까요? 여쭤더니 당연히 가야지 하셔서 노조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막상 맡게 되니 개두려움이 올라와 며칠 잠도 설쳤습니다. 영체 패치를 거의 온몸에 붙였던 것 같습니다. 11월 한 달간 100명이 넘는 노조원들과 만나면서 정말 100명의 내가 보여 많이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는 많이 반성하고 여러 번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초 임금 인상과 승진 인사 협상에 들어가면서 헤라 TV를 통해 헤라 엄마께 어떤 호를 들어야 할까요? 여쭤더니 막 웃으시고 뺏는 마음을 써야 해 하시면서 빼앗긴 무능한 열등이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세 가지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추천해 주셔서 열흘 넘게 24시간 내내 호호를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협상 자료를 만들고 조직의 윗분들께 보여드리고 설명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 모든 걸 영체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 마음도 점점 차분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12월 중순 넘어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어 마지막 주를 기대하며 더 내려놓는 마음으로 맡개명도 신청하고 지리산으로 떠나기 전날 놀랍게도 대표님께 연락이 와 코로나로 힘들다 하시더니 임금도 2.8%나 인상해 주시고 승진 인사도 20명으로 결정했다며 고생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게 헤라 엄마의 호호 영채님 덕분이라 여깁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영채마을을 만나기 전에는 내 청춘 다 바친 직장인데 받은 건 없고 다 뺏겼다 생각했고 모든 게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헤라 엄마 덕분에 그 미움이 몇 년에 걸쳐 옅어지고 이제는 사랑의 씨앗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후배들이 예뻐 보이고 귀여울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픈 마음이 느껴지기보다는 몸살이 먼저 오지만 이제는 몸살을 신호로 마음을 보려고 집중해봅니다. 무의식 정화라는 말에 이끌려 함께하게 된 영채마을과의 만남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헤라 엄마, 존재해주셔서 저에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